1위 후보와 함께 날아온 보민 예은입니다. 이번 주 1위 후보는 바로바로 오마이걸과 스트로우리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둘, 셋, 찾아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 아스트로.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아스트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아, 이렇게 된 거 한번 1위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네, 정말 설레고 떨리는데요. 좀 네, 1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위 후보 아스트로가 생각하는 1위 후보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무대의 킬링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요, 이 부분이 가장 킬링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5, 6, 7의 살짝 설렜었나. 네, 이번 주 1위가 되신다면 뮤직뱅크에서는 첫 1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세리머니 공약을 준비하셨나요? 저희 아스트로가 청량돌인 만큼 청량 음료로 샤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네, 아스트로의 청량 음료 샤워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오마이걸 우리 2주 연속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마이걸이 2주 연속 이렇게 1위 후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기적 같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만큼 뭔가 힘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미라클 덕분에 저희가 1위 후보를 다시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미라클 건강 잘 챙기고 항상 우리 함께해요. 또 이렇게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준 미라클 너무 고맙고 우리 1위에서 같이 영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반대로 1위 후보 오마이걸이 생각하는 1위 후보 아스트로의 무대 힐링 킬링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말이죠, 파이싱 세븐의 널 찾아가 넉넉넉 할 때 아스트로분들은 터지는 비주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 맞습니다. 분들은 이번 주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나요? 만약에 저희 오마이걸이 오늘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볼에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멤버들끼리 파트 바꿔 부르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로 분들의 청량 음료 샤워 세레머니 그리고 오마이걸 분들의 스티커 붙이고 파트 바꿔 부르기. 과연 두 무대 중, 두 그룹 중 어떤 분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과연 두 1위 후보의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두근두근 설레는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죠. 밴디트 얼른 만나볼까요? 네, 그리고 1위 후보 오마이걸과 아스트로의 무대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